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진화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봉이 좀 나왔는데, 이 8,000원 언저리 근처에서 계속해서 옆으로 눕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음봉이 떨어졌어요, 오늘. 그러면서 지금 61선과 121선, 요 라인 구간에 딱 멈추는 모습이 연출되었죠. 이게 추세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라인을 이탈하는 것보다는 좀 버텨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혹시라도 밀리더라도 그 저점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영역 구간 여기 안에서만 조금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뭐 단기간에 이평선 살짝 이탈하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좀 허용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조금 있었습니다. 뭐 신한투자증권이라든지 뭐 GS증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물량이 좀 나왔는데 상위 물량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도 거의 한 6만 주 정도의 물량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딱 지금 보시면은 뭐 이쪽 물량인 것 같죠? 예, 신한투자증권이라든지 뭐 GS증권에서 나오는 물량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매도가 거의 한 6만 주 정도가 찍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4만 주, 여기서 뭐 2만 주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4만 주 정도가 찍혔고 여기는 2만 주 정도가 찍혀 있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다 합치고 빼고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나와갖고 이거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과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신한투자증권 쭉 내리면은 여기서 갑자기 매도 물량이 나왔던 게 몇 시였죠? 12시 43분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얘가 12시 43분에 물량이 거의 비슷하죠. 예. 이런 모습들이 딱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신한금융투자도 여기에서 충분히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GS 여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일한 창구에서 물량이 나오는지를 내일도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내일 이런 음봉이 나오기보다는 옆으로 눕는 단봉이 형성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기 라인 구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뭐 더 밀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도 허용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점이 우상향이 되는 것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는 있고 인정을 해줄 수는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를 이렇게 깨버리는 음봉이 나오면은 그동안에 보여줬던 거의 두 달 동안에 보여줬던 요 노력이 조금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쉬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내일 보여주는 액션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도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모양으로 이평선을 지켜주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조금 더 밀리더라도 여기 영역 안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받고 오일선 끌어내리고 한 3일 정도 조정받고 오일선을 돌파해주는 양봉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살려서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과 이번 주에 조금 흐름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아직까지 진원생명과학은 상승 모멘텀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액션들이 한 번에 팍 나오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은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떨어지고 있는 9,000원 라인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그 121선이 9,000원 라인이고요. 그 위에 있는 게 9,500원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요 구간이죠. 앞전에서는 지지를 해줬던 라인이었는데 지지를 못하니까 올라갈 때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돼야지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 이렇게 올라갈 때 시간이 걸리면은 이 121선은 명확하게 떨어지면서 9,000원을 터치하겠죠. 그래서 9,000원을 돌파하고 9,500원 저항받고 눌리는 구간에서 9,000원의 지지까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9,500원의 돌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조금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 바닥 구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 상승의 이유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자리를 만들어 가면서
그 상승의 이유를 시장이 찾아서 내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때가 되면은 상승을 유발하는 그런 모멘텀을 노출시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 거고 부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라인의 지지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세 가지 지지 라인들을 유지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지지 라인을 혹시라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물량을 조금 정리해서 가볍게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직도 카카오톡 채널 추가가 안 된 분들은 채널 추가 먼저 하겠습니다.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허브경제TV를 입력해서 채널로 와서 요거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저희 회사를 확인하시고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요, 저희가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 섹터 이런 것들을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내가 주식을 좀 해봤다 그러면 주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것을 알 거예요. 개념인 것을 알 거고 이걸 또 활용해서 매매를 할 건데 주도주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나는 주식을 시작해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저희가 보내드리는 정보를 버리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모아놨다가 저희랑 무료 체험을 한번 신청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들 이렇게 수익이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면 하나, 열이면 열 다 주도주로만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주도주로 이렇게 매매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도 배워갈 수 있고요. 그러면서 수익을 또 챙겨가면 일석이조가 되겠죠. 공부도 하고 체험도 하고 돈도 벌고 괜찮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신청해 왔고요. 지금 시장이 뭐 좋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고점이니까 또 밀릴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는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허브경제TV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